저에서는 쓰다 보면은 이렇게 죽었던 기미가 다시 살아오르거든요. 그런 기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창백해질 정도로 이렇게 팩을 씻어내면은 그냥 맑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쫙 하얘지는 그런 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오늘은 선천적으로 조금 거뭇거뭇한 그런 피부들, 그리고 요새처럼 자외선,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저도 조금 그을렸는데요. 한번 나갔다 오면은 나가기 전보다는 더 새카매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화끈화끈해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이렇게 쉽게 진정이 안 되는 감자를 이용한 팩을 해볼 거예요. 피부가 열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를 싹 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좋은 팩이에요. 피부의 열이 1도만 내려가도 우리 피부의 트러블이 정말 반 이상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평소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좀 열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 몸속의 열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리 몸의 독소의 주 발생지인 이 위장을 잘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안 좋은 식습관으로 인해서 혹은 위장 기능이 굉장히 약해져서 해독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그 독소가 쌓여서 피부에 열이 생긴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열을 내려주는 팩을 함으로써 피부 트러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위장과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바로바로 이 열기를 제거해 주거나 열을 내려주면서 피부 케어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자외선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죽었던 기미가 다시 살아오르거든요. 그런 기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감자를 갈았습니다. 물이 나오더라고요. 물까지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수저로 물기를 조금 이렇게 짜주신 다음에 큰 한 스푼 정도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볼에 넣어주신 다음에 보통은 그냥 밀가루를 섞어주셔도 좋지만 저는 네, 제 사랑 들깨가루를 넣을 거예요. 왜냐면 그 기미 집중 케어도 하고 탄력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들깨가루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꿀도 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실 거예요. 네, 섞어주시면은 점도가 얼추 맞습니다. 비타민C가 사과의 5배나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피부 비백에 좋다고 합니다. 네. 또한 비타민 B2가 들어있어서 염증 치료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왜 해변가에서 그 화상 입은 것처럼 되게 따끔따끔따끔할 때 감자를 그냥 바로 갈아서 붙여주면은 염증 제거, 즉 화상 치료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감자는 무엇보다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감자 팩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정말 창백해질 정도로 굉장히 하얗게 되거든요. 그게 이 감자에 들어있는 엄청난 수분이 사실은 즉각적으로 얼굴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비타민C라든지 비타민B 그런 성분이 이런 기미 검버섯 잡티에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런 거는 꾸준히 했을 때 서서히 효과가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얘는 그 피지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지성 피부라든지 딱 여름에 좋은 그런 팩이에요. 세안을 하고 한번 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식초.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애플 사이다 식초예요. 바르기만 해도 기미를 없애준다고 해서 제가 사봤는데, 그리고 이 원액을 바르고 자면은 기미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저 진짜 발라봤거든요. 근데 기미 사라지기 전에 피부가 너무 빨갛게 변해가지고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들깨가루 세안했어도 식초 한 방울을 넣어서 굉장히 미백 효과를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새는 아주 극소량의 식초를 조금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한 방울이죠? 이렇게 한 방울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이 식초는 굉장히 피부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잘 맞으시지만 또 안 맞으시는 분들은 잘 안 맞으세요. 어떻게 보면 더 검게 착색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레몬즙 한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는 사실 눈가 가까이 발라도 괜찮을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한 성분치고는
자극이 없는 성분인데 그래도 피부가 굉장히 뭐 트러블이 있거나 그런 부위에 닿았을 때는 조금 저는 따끔따끔함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염분을 빼내주는 칼륨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감자를 되게 얇게 저며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해 주셨다가 이렇게 무슨 아침에 그거를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붓기가 엄청나게 빨리 빠지면서 얼굴이 굉장히 진짜 새하얗게 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들깨가루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진짜 노화 피부와 미백, 겉모서색에 되게 좋잖아요. 네, 이렇게 저는 좀 기미가 있는 부위는 더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타이머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10분 있다가 타이머가 울리면 그때 팩을 제거하도록 할게요. 여름이라서 이 팩을 해도 굉장히 빨리 마르고 떼어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팁이 있으시냐면요, 중간중간에 이런 미스트 있으시죠? 미스트 혹은 물도 괜찮아요. 왜? 분무기 같은 데 담으신 다음에 2-3분씩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주시면서 10분을 채우세요. 그러면 팩도 마르지 않아서 피부에도 수분감이 촉촉해지고 이 팩이 말라버리면은 그 떼어내기도 힘들지만 피부에 있는 수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팩을 해도 피부가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진짜 팩이 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10분이 되어서 팩을 제거를 할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해면으로 닦아도 되세요. 이렇게 네, 깔끔하게. 아니면 좀 해변이 없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물티슈 있잖아요. 이 물티슈를 물에 한번 빠세요. 그냥 물티슈에는 이런저런 보존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물에 한번 쭉쭉쭉 헹궜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그냥 타월처럼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세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요 정도만 닦아내도 물세안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세안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아까 처음 영상 시작할 때보다 확실히 좀 더 톤업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이 감자팩은 즉각적인 미백에는 정말 효과가 좋고요. 들깨팩과 같이 해서 그런지 굉장히 촉촉하고 매끌매끌하고 탄력이 확실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형까지는 싫은데 내 눈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 인상을 좀 좋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요 애교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보르필린 저 요새 다시 조금 꾸준히 또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얼마 전서부터 보르필린 다시 시작했는데 확실히 네, 애교살이 조금씩 도톰해지는 거, 이렇게 조금 네, 애교살이 도톰해지는 것 같아요. 요 애교살이 있으면 훨씬 더 동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갑자기 애교살 갑자기 애교살? 아무튼 네, 조금 더 곱게 나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네. 간단하게 그리고 가성비 좋은 아이템으로 또 다시 좋은 팁 들고 올게요. 다음번에도 제 영상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뵐게요. 안녕.